영동 지역엔 아직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영서 지역에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미처 예보를 접하지 못한 시민들이 하루 종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힘겹게 언덕길을 오릅니다. 화물차는 헛바퀴만 돌리다 결국 포기하고 차를 돌립니다. 안 올라가요, 차가? 지금 차 너무 헛바퀴가 많이 도는데. 행인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길을 내려옵니다. 내 그런 게 있던 건데 한번 딱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넓은 도로로 나와도 거북이 운행은 계속됩니다. 4차선이 넘는 시내 주요 도로들도 제때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근길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보 없이 내린 많은 눈에 제설 작업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눈예보가 있으면 3시간 전에 나와서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눈이 안 오는 상황이라 예보가 없던 상황이라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원주공항 비행편도 모두 결항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지만 기상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10분 발표에서 눈날림, 빗방울이라고 예보했고 눈이 내린 지 1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눈 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10시 10분에서야 대설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강수 예보도 없었는데 그 남쪽 지역골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북상했기 때문에 일단은 강수 예보가 오고가 났고요. 10번 중에 뭐한번 틀리는 경우가 오늘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지난 2015년 원주를 비롯한 도내 6개 기상대가 통 폐합되면서 지역 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예보 인력이 집중되면서 예보 기능은 강화됐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